여기야? 응. 가자. 자, 여러분. 우리 전에 와르뜨, 와룽뜨갈이라고 반찬집 같은 데서 음식 한번 먹어본 적 있잖아요. 여기는 마나도 버전 반찬집입니다. 아, 반찬집. 반찬 가지러 갈까, 그러면? 같이 갑시다. 가자. 아, 이거야, 에로에. 넉. 개? 이거는. 개들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 왜 이렇게 잘해요? 와. 드라마. 핀터로 뭔가 봐서 코레아냐. 먹을까? 이게 깡콩인가 깡콩? 이거 다 깎고 이거 생선 살갑고. 내가 반찬집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는 진짜 있는 반찬들이 진짜 완전히 다르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골랐어. 준수가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엄마는 이거 하고 이거. 이건 뭐야? 깻잎 같은데? 뭐에 싸져 있는 거 아닐까? 이거 뭐야? 이거? 너가 직접 말해서 시켜봐봐 한번. 잘 마우 언니. 바비 토레. 고랭 아타우 바카르. 고랭 아타우 바카르. 아. 빙웅 칼리. 아, 두 개 다 먹어볼까? 비 안 따라 마카나 마카나 이니 양만한 양 빨리 뿌다스야. 아, 이거에? 네. 이거 박쥐래 박쥐. 이게 제일 맵대. 이거. 박쥐가 제일 맵다. 엄마가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운 거 추천하신 거야. 하지만 박쥐는 아직 먹어볼 용기가 없으므로. 또 많아 양 애나냐? 누가 좋아냐 애나? 야, 박쥐 좋아하냐 애나? 박쥐. 와, 삼루숙 바비, 아또 브레네본. 특이한 걸로 하나 시켜봐. 양쑥 까창메라 양. 브레네본. 아, 브레네본. 마오쩌바 양 이니야. 아양. 두루 사열 아찰. 쌀가짜리야. 진선 뾰로롱 뾰르르 사준수. 이곳은 어디? 반찬집. 마나도에서 너무나 싱싱하고 맛있는 해산물들을 많이 먹잖아. 내가 해산물을 많이 좋아하는데도 그걸 매일매일 먹으면은 또 이렇게 집밥같이 포근하고 질리지 않는 음식이 땡긴단 말이지. 자카르타 같은 데서는 집밥 먹고 싶을 때 와르뜨게 갔거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마나도의 집밥 루마마깐 미나하사. 근데 이게 장사 잘된다. 그니까 손님이 많네. 여기 보니까 음식이 완전 다르더라고. 그냥 거의 다 처음 보는 반찬 같았어.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 맛있어 보이는 거 아무거나 시켰거든. 이러는 바닷가가 펼쳐져 있어. 뭔가 마나도만의 묘한 분위기가 있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오, 진짜. 맨날 쳐다보고 어떡해. 뭐가 왔길래 나를 바퀴 벌린 줄 알았더니. 저만 썼네. 여기지 거의 토끼만 해. 우리 보고 갔어. 살벌하다, 살벌해. 걔 또 신기했나 봐, 외국인이라. 왜 보고 갔다니까, 우리. 바비 토레이, 바비 바카. 맛있어 보이지? 원래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야. 반반. 생선. 너무 맛있게 생겼다. 우와, 번역 번어. 되게 촉촉해. 되게 바삭바삭해 보이는데? 겉은 바삭한데 속이 엄청 촉촉해. 고기 완전 맛있는데? 딱딱해 보이는데 완전 야들야들 부드럽고 바삭바삭해. 와, 이거 진짜 기술이다, 글쎄, 그치? 쫀득쫀득하다. 최근 먹은 돼지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 뭘까,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이것도 너무 궁금해. 이건 껍데기 같은 건가? 과자 같아. 닭발도 짭짤 고소할 것 같아. 과자다 과자. 진짜 그냥 과자다. 여기 밑에 있는 돼지고기는 어떤 맛일까? 알록달록 가다. 어떤 걸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향이 좋은데? 인도네시아 깻잎 같은 거 아닐까? 이거는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거 풍선인가? 살코기. 살코기 참치 식감. 여기에도 역시 산발에 올려서. 나는 이 아짜르가 되게 궁금해. 얘는 무슨 야채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 한번 먹어봐야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와, 얘는 무슨 맛일까? 아니! 새콤한 맛이 살짝 있거든? 많이 시진 않고? 새콤달콤한데? 와, 이거 진짜 특이하다. 코코넛의 고소한 맛 있잖아. 이거 진짜 특이하다. 고기 같은 거랑 먹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야채인가? 과일인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국도 있습니다. 국은 또 씻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팥죽 같아. 돼지고기랑 팥이랑 같이 넣고 만든 국이래. 와, 이거 진짜 상상이 안 가는 맛이야. 아, 잠깐만. 웃음이 나.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응, 맛있는데. 근데. 손이 간다, 손이 가. 근데 계속 먹고 싶은 맛이야. 무슨 맛이지? 한약 같은 맛도 살짝 나지 않아? 진짜 특이하다. 진짜 특이하다. 수저를 한번 떠먹고 숟가락을 놓기에는 좀 미묘한 맛이야. 우리 몇 가지 종류로 시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먹어도 먹어도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아. 사실 빠방집에 가도 여덟 가지 종류나 먹어보기는 쉽지 않거든. 나는 이래서 이런 반찬집이 좋아. 다채롭게 반찬들을 먹어볼 수 있으니까. 아직 내가 진짜 궁금한 애 아직 안 먹어봤어. 우리 안에 막 가득 들어있어. 우와. 쌉소름한데? 쌉소름한 나물에 돼지고기를 싸먹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는 되게 향이 강해가지고 강한 맛 싫어하는 사람은 좀 먹기 힘들 수도 있겠다. 와, 되게 써. 어린애들은 싫어할 것 같아. 어른 입맛이야, 어른 입맛. 근데 그 쌉쫄한 맛에 먹는 거야, 이제? 맞아, 맞아. 저도 한번 먹어보지? 이런 씁쓸한 맛이 하나 있으면은 음식이 안 질려. 쌉쫄하지? 조금 먹어봐도 별로 안 써. 맛있어. 아직 안 먹어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거 맛있게 생겼다. 많이 좀 특이하다. 밥을 부르네, 밥을. 모든 음식이 다 유니크하다, 여기. 한 번도 못 먹어본 이런 음식을 먹어본다는 이런 즐거움이 되게 큰 것 같아. 밥에 비해서 반찬은 우리 너무 많이 시킨 것 같다, 그치? 이게 접시 나오는 게 아니고. 맞아. 그냥 이 큰 접시에 옆에 밥 조금 이렇게 넣을 줄 알았어. 아, 너무
쓰는 것 같아. 어떤 부분 진짜 쓰더라고. 오, 엄마도 쓴 거 좋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좀 손이 안 간다. 너무 써서 하지 않아도 음식을 먹어봤는데 뭐가 엄마 입에 제일 잘 맞았어? 이거. 이게 진짜 집 반찬 같아. 집 반찬. 먹어도 우리 몸에도 좋을 것 같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 근데 입맛도 좋았어. 바비고랭. 나도 바비고랭이 진짜 맛있었는데 한 가지 더 뽑자면 이거 되게 특이하고 맛있었어. 얘는 너무 특이해갖고 손이 안 가. 딜날루 오니. 그래도 찐 반찬이랑 국 조금 남은 거 빼고는 얼추 다 먹었다. 나 이거 다 먹을 거야. 가기 전에 국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이 특이한 맛을 기억하고 싶어. 기억해! 참 미묘한 맛이야. 생일이라고 엄마가 특별히 맛있게 거하게 차려주는 집밥 같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아쿠 레코멘 방한 레스토랑이니 부한 노 무슬림냐 할인이 주간 에낙 방한 단부한 방한 방한 칼라부이트 리디아리니 쌈바이디 시니다. 안녕 안녕 할인이 아리아빠 하리하리 하리 치성.